자, 두산중공업입니다. 지금 한옥과 한옥과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호가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은 거래 대금이 수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계속 맴돌고 있으면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 대금이 수반되어 있었던 기준입니다. 지금 주봉에서 놓고 보시는 것처럼 편입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뭐 망치형도 될수 있고 상승장악형도 될수 있고 다 좋은데 상승장악확인형까지 떠 있을 때저 기준의 거래대금은 사실은 제한적이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까지는 아닙니다만 편입 설정 범위는 여기서부터도 잡을 수 있었다. 캔들 패턴상으로 여기서부터는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가지 기준은 지금 주봉에서 볼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너무 많아요. 갭에 대한 그 부분에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2차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차 목표주가는 등락 범위의 폭을 놓고 본다면 2차 목표주가는 그 이상의 범위,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시 놓고 보는 게 요겁니다. 지금 뭐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끝난 게 아니냐면은 요 아일랜드 갭을 몇 차례씩 설명을 드렸어요. 요 아일랜드 갭이 형성이 되고 움직임이 나오면 진짜 이거는 끝내주는 탄력적인 시세의 분출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봉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우, 지금 더 치고 올라왔죠. 그러면 2% 등락 범위의 기준을 설정을 한 거니까 추가 편입에 대한 문자 범위를 두산중공업에서는 또 발송을 합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가 3부 토건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 우리 입장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LG화학 응? 또 주력주 SK 하이닉스 때문에 참 버거운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응? 3부 토건 개장 초에 3부 토건입니다. 대박입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다만 두산중공업의 경우는 지금 그 22,100원 공방까지는 될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이제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21,700원에 신규 편입자 이제 10%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었고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뭐 밑에 가격에서 편입의 기준도 설정될 수 있으셨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 이제 5분봉 놓고 보시면은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제 들어올린단 말이죠. 거래를 수반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전거래일에 거래가 대량으로 터진 갭상승 이후에 무너졌지만 주봉으로 이제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거래를 수반하면서 또 들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수급 66만 주인데 뭐한 방에도 100만 주씩 막 후들겨 패고 나가기도 하고 100만 주씩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전에 21,700원에 신규 편입자 10%라고 한다면 2% 기준이면은 얼마예요? 그러면은 4,440원이니까 그러면은 얼마? 22,150원. 22,200원 공방인데 22,150원에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리고 문자 발송을 한다. 예. 지금 최근 문자 발송 범위하고 이제 그 두산중공업 기준을 PPT 좀 주세요. PPT 좀 주시고 그 PPT 주실 때 문자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000원대 이제 이렇게 차분하게 돌리는 흐름은 참 보기 좋죠. 차분하게 들어올리는 흐름은. 막 그냥 변동성 주고 순식간에 올라갔다 또 미끄러지고 그러면은 사실 감당하기도 힘들고 또 외부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게 힘겨워지는데 일단 어찌됐든 문자 발송은 지금 이 가격에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2,150원 기준 그렇게 해서 5%를 추가해서 15% 기준까지로 설정을 합니다. 저 위에 있는 물량 22,500원까지 다 뚫린다고 봐야죠. 충분하게 자신감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봉 기준 조금 이따 또 자르고요. 지금 매직계산기 기준에서의 흐름은 미리 하나 잘라놓고 조금 이따 이제 더 변동이 나오면 또 자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흐름이 우리는 18,000원에 이제 주봉상에 줄 거드린 부분, 18,000원. 그러니까 주봉상에서는 18,000원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일본 기준에서 거래가 터져 있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오늘 이제 고점 등락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는 꼭 차익 실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 또
또 2% 밀리면 절반씩 차익 실현. 나는 꼭 차익 실현하겠다 하시면. 근데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드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편익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려서 기준가, 그 대비해서 고가,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뭐 삼부토금 같은 경우는 시가 저가 밀리면 그건 못 들어가죠. 근데 이제 제한적 지금 변동성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꾸준하게 이제 그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말도 안 되게 시가와 저가까지 밀리면 그러면 이제 거기도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러니까 미리 이 전략 부분을 노출해서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21,700원의 문자가 나갔을 때도 전략을 잡아드리죠. 플러스 마이너스 2% 등락 범위에서 추가 편입 두 차례 더 해서 20%의 스윙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10% 편입하고 5%씩 두 번 더 들어간다. 그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에 이제 03월 11일 13시 28분에 매직 계산 기일을 지금 잘랐고요. 그리고 주봉을 마저 봅니다. 마저 잘랐고 어우 좋아요. 툭툭툭 치고도 올라가요. 좀 더 15% 비중을 범위를 22,500원 공방에 나오면 거기서도 편입이 안 됐다면 15% 편입 이렇게 해서 문자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의 범위는 뭐 아주 먼 옛날까지 아직까지는 자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월봉에서 봐도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 5월달 부분이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방미 기간 동안에 원전 관련된 내용 나오고 나서에 어마어마한 거래량 터지고 주가 들어올린 겁니다. 저 당시에는 주식수가 지금처럼 6억 주가 아니었어요. 더 작았죠. 지금은 이제 6억 5천만 주. 6억 500만 주, 6억 500만 주. 그렇게 해서 저 당시는 저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때가 13조였고 지금은 이제 합병 이후의 흐름이 되죠. 어찌됐든 저 거래량까지는 아니다. 저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가격 반발력을 바닥에서 내주고 있는 위치의 흐름이라면 요 기준이 된다. 그리고 거래량의 기준에서는 주간 단위의 기준에 당연히 이렇게 8천만 주씩 터져주면 제일 좋죠. 8천만 주. 최소 범위는요. 원래는 최소 범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굉장히 큰 거래를 기대하면서 접근하는 거니까. 6천만 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걸 기대하면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이 두산중공업의 흐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조 단위 1조 5천억씩 주간 단위 그 이상으로 터져주면서 시세 흐름이 나와주고 그리고 수급 범위는 의미 없다고 했죠. 손바뀜의 흐름이라든가 또 최근에 개인들에게 넘겨진 저 흐름의 기준에서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내용은 뭐냐면 일단 어찌됐든 6억 주에 몇 백만 주 정도가 몇 퍼센트 엄청난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말자라는 내용을 해석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 기준은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범위까지. 그러니까 얘기가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딱 잘라서 정형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거래량이 평상시에 주간 단위의 거래량이 중간에 떵 비어있던 그 거래대금 거래량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졌다. 근데 갭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따 일봉 볼 거예요. 못 따라붙는다. 그럴 필요 없다. 갭 상승이 나오고 그 갭을 훼손시키지 않았고 2만 원까지 미끄러져 내려오기도 했었지만은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 흐름, 그 기준을 잡을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일랜드 갭까지 기대를 해본다는 거는 주봉상의 기준에서 요 자락 있죠. 요 갭이 지금 발생되어 있는 요 흐름. 요 부분을 갭과 갭으로 넘겨버리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설정이 잡히면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금 거래는 충분히 실려있단 말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에 갭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농담이 아니라 이런 장대항봉도 나올 수 있어요. 갭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라면 지금 22,200원인데 오늘 종가를 얼마까지 끝낸 주고 마감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 갭을 뚫고 올라가면 우리가 아일랜드 갭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22,000원에서 28,000원, 4,000원이잖아요. 그래봐야 20%예요. 주간 단위 등락률이 20%? 하루에도 20% 나오는데 두산중공업이 그죠? 그럼 저런 장대 양봉이 그냥 뭐 꿈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 다음 주에 보자고요. 저 그림이 진짜 저렇게 형성될 때 얼마나 소름이 돋을 수 있는지 농담이 아니라 그때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거래대금이 실려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변동률이 지금 제한적이어도. 그럼 아일랜드 갭에 대한 설명 부분을 다시금 놓고 보자고요. 아일랜드 갭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면은 교육자료 부분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런 거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런 거 전부 지속적으로 잡아드렸잖아요. 그럼 결론은 교육표 작업에서 어디 있니? 빨리 나와봐라. 갭. 여기 있다. 갭에 대한 완성본. 그 기준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일랜드 갭이라는 거는 성골 반전인데 요 부분에 있어서 원본 파일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 그 VVIP 회원님들은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소멸갭과 돌파갭이 발생되면서 형성하는 걸로 추세반전 굉장히 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V자형 패턴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성골반전이 나타나면 1차 목표주가는 V자형의 탄력 반등을 기대하고 2차 목표주가는 전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것을 기대한다. 상당하다 이거는. 요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전략 내용은 방송에서도 해드렸는데 우리 9시간짜리 교육교재 있잖아요. 동영상 교재. 못 받으신 분들은 다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시면 아까 28,000원까지 올려드린 그 범위까지 V자형으로 탄력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서 이제 두산중공업 이제 녹화 끝나고 올려드릴 때 그 갭에 대한 설정 범위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그대로 올려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신뢰도가 있어요. 뭐 기준이 잡히죠. 그죠? 그냥 뭐 이거 내가 추천했어요. 대박 났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 결론적으로 이제 월봉 기준에서도 좀 들여다보고 다 할 건데 또 일봉에서도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봉 기준에서도 이제 거래대금이 중요해요. 또 주봉에서도 사실은 조금 전에 주봉을 괜히 이 거래대금까지는 넣나 모르겠는데 거래량 만 있어도 되거든. 주봉 기준에 보여주는 기준에.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여기서 써나 모멘텀 차트 보여줘도 되고 일봉 기준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오히려 와닿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루 이제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의 기준. 근데 뭐 여기도 뭐 월봉 기준에서도 쭉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일봉 기준에서 요 흐름 나중에 이제 월봉 기준에서 흐름 나중에 보시고 요 기준에서 이제 이렇게 당겨 볼까요? 2월 이후에 그리고 요 거래대금 빼버리고 소나 모멘텀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평선의 기울기 여기서만 제가 소나 모멘텀 차트에서만 이평선을 넣어볼게요. 저는 이제 10MA의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소나 그 모멘텀 차트의 10MA의 기준점으로는 우상향으로 돼 있는데 크로스가 발생이 안 되죠. 거기서 꺾임이 안 나오고 영선 위에는 있어요. 영선 위에는 있는데 꺾이거나 크로스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것이 지금 뭐 거래량 거래대금은 이제 실려 있으니까 이것이 오늘 기준이든 다음 주 기준이든 주가가 조금씩 당겨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울기의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줍니다. 원래는 이제 하루 거래량을 2천만 주까지 변동성 확장으로 시초가 대비해서 월등함 확장으로 좀 기대를 하는 거니까 2천만 주. 근데 지금 최소 범위는 얼마로 잡아드렸죠? 1,500만 주 잡아드렸죠. 그 거래량은 오늘 장중 기준에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장중 기준에. 그럼 이것도 변형 세배령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캔들이 3개에서 결정이 나와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제 뭐 세배령의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제한적이잖아요. 저런 기준에서는 사실 우리가 관심만 갖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기준이 되고 여기는요. 변형 세배령이 되는 거죠. 이것도. 왜냐면은 세배령의 기준에 만약에 이제 갭상승이 안 나오고 그냥 움직임 탄력이 나왔다라고 친다면 그렇다면은 밑에서부터 들어올려서 이제 샛별형의 기준이 되잖아요. 샛별형의 기준이. 근데 일단은 갭상승이 나오고 음봉으로 밀려떨어질 때문에 차익실현 욕구에. 근데 그 다음날 그걸 다 감싸놓고 돌려. 그것도 거래량 터뜨리면서. 오늘 기준에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대략적으로 21,500원 기준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거래 수반되고의 흐름이. 그리고 문자가 나간 게 도저히 LG화학 설명드리면서 그래도 또 나가야 될 거는 문자 나가야 될 건 나가야 되니까 21,700원의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1시 38분인데
뭐가 늦지 않았냐면은 여기서 꼬리가 달리더라도 아까 주봉에서 보신 것처럼 전혀 부담이 없단 말이죠. 왜? 주봉의 거래량은 지난주 이번 주 꽉꽉 차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수급이 뒷받침되든 안 됐든 꽉꽉 차 있습니다. 응? 거기에 우리의 기준 뭐예요?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이면 되잖아. 거래량 수반하고 양봉이잖아요, 지금. 앞전 고점을 넘겨주세요. 아, 내가 넘기나? 근데 지금의 이러한 흐름이면 앞전 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높다. 22,500원 고 공방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15% 비중을 못 채우신 분들은 채우세요라고 보낸다 그랬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23,000원 공방이 나온다. 그러면 23,000원 근처까지 나온다. 거기서 5%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왜? 거래량이 수반되겠지. 당연히 거래량 수반되고의 강세의 흐름.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잘라서 올려드리면 PPT에 넣으실 때 저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에서 뭘 잡아야 돼요? 샛별형. 그리고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변형 샛별형 교육자료 있으니까 그거 지금 당장 찾아놓으세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변형 샛별형 찾아놓으세요. 교육자료에서. 그렇게 해서 변형 샛별형을 저기다 같이 넣으라고. 최근에 며칠째 얘기했죠. 신풍장 얘기하면서. 지금 찾아놔. 나중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변형세별형을 주세요, 지금. 그러면 변형세별형의 기준이 꼭 뭐 음봉일 때, 윗꼬리 달릴 때 이런 기준만이 아니에요. 캔들을 하나 더 놓고도 볼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의 기준에 꺾여져 있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더 치고 들어올리면 얘는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에 아주 좋은 이쁜 추세 강화의 흐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요 두산중공업도 좀 뭐 녹화 길어지는데 어찌됐건 요 기준점에서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일봉 기준에 월봉은 이제 조금 여유롭게 멀리 볼 수 있겠죠. 작년 것까지. 그럼 월봉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월봉 보시면 선업 모멘텀도 빼고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수준에서 얘도 뭐 다 빼도 돼. 다 지워버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이 들어올리는 폭 어마어마한 변동률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순식간에 또 깨져 내려왔었고 지금의 경우는 뭐예요? 아주 이쁜 또 상승 잉태화 균형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가 잡아드릴 때 이 그 망치형의 기준으로 볼 거냐. 근데 거래량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니까 망치로 보지 말고 오히려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을 보세요. 이렇게. 그럼 상승 잉태 확인형에 지금 거래가 실려있어 안 실려있어? 아니 월말까지 지금 거래보다 조금만 더 실려도 지금 거래 수준 그 이하로 실려도 월말까지는 전부 실려지겠죠. 그러니까 21,300원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편입의 기준 매매 사인이 설정이 되냐고요. 21,300원에 거기에서 편입의 기준을 상승 잉태 확인형이니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지금의 이제 거래량 또 거래대금의 기준 더 실려야 되겠죠. 이게 실려나가면은 실려지면은 소나 모멘텀은 영선 위에서 지금 크로스까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중기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죠. 일봉하고 다르죠. 자 영선 위에 꺾임목이 나왔고 바로 크로스는 형성될 수 있는 위치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만 끝나도 두산중공업의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만 끝나도. 얘는 뭐 현재 기준의 변동성이 월등히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락률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분봉 보는 것도 참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뭐 분봉을 보겠다. 그럼 아니 뭐 10분봉 정도 보셔도 돼. 10분봉 정도로. 그렇게 해서 10분봉 기준에서의 흐름 지난주부터 해서 최근의 흐름 그니까 이제 그 갭상승 8%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좀 왜곡 현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만 배제하고 나면은 30분봉으로 볼까요? 그러면 지난주도 그렇고 2주 전도 그렇고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서의 흐름인데 오늘 기준에서 10분봉으로 한번 봅시다. 오늘 기준에서 자를 의미가 있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률이 작기 때문에 두 건 들고 뭐 의미 없겠다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의 텍스 전략 부분을 설정해서 발송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 차 이제 매직 계산기 어이구 그냥 따닥따닥이야.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시는 게 월등히 이제 유리하다라는 거죠. 설명을 듣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 21,700원 대비해서 600원이니까 2.5% 3% 되잖아요. 그럼 추가 편입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죠. 조금 전에 기준에 여러분들이 21,500원에 들어가셔서, 아, 21,700원에 들어가셔서 22,150원에 추가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멈칫거리다 못해서, 그럼 지금 기준은 신규 편입자 15%의 기준으로 발송을 해도 편입의 기준 설정해서 대처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또 나는 한 번에 다 들어가기가 그래. 그러면 분할 편입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편입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편입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를 또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이 기준의 흐름이 똑같이 뭐 한전 기술의 변동성에도 지금 연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도 그 매직 계산기하고 그 요거를 제가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종목 투자 전략 이거를 제가 캡처할 줄 몰라요. 요거 두산중공업 하나만 좀 잘라주세요.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 현재 매직 계산기하고 지금 요거 두산중공업 요거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텍스 전략으로도 이제 계속 잡아드리긴 하는데 이게 쓰다 보면 시간이 걸려가지고 일단 매직 계산기는 제가 다시 한번 자를게요. 여기서 그냥 두산중공업의 매직 계산기 그렇게 해서 22,400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다시 자르면 자르다 보면 또 고점 넘기면은 또 잘라야 되고 또 잘라야 되고 좀 그렇긴 한데 자 이렇게 어때요? 거래량이 1,500만 주 최소 그다음에 2,000만 주 기준 그리고 오늘 두산중공업 개장 전에 공략할 수 있습니다라고 개장 전에 올려드린 거 있죠? 어제 심야 시간에 올려드린 거 있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제 심야나 오늘 개장 전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3분의 1, 2분의 1. 저점까지 또 밀린다 말 같지도 않게 그럴 때에도 편입의 기준. 또 등락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꼭 차익 실현하시겠다면 1에서 1.5%, 또 2에서 3%. 여기까지 밀리면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한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21,500원, 22,500원 어제 그 고점 돌파 시도는 지금 뭐 2시도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벌써 또 고점 또 넘겼잖아요. 나 잘랐는데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필요 없어. 어쩔 수 없이 이 상태에서 일단은 전략 기준 설정 범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 일단 그래서 이제 지금 매직 계산기 기준에 13시 46분 기준이 되는데 프로그램 순매수도 최상위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3월 4일날 두산중공업 설정 범위 잡아드렸을 때가 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당연히 편입의 설정 범위를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력주가 조금 탄력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3부 토금 같은 경우에서도 3월 오늘 11일이에요. 매직 계산기 방금 자른 걸로 기준을 잡을게요. 기준을 잡아서 3월 11일 날 기준에 14시, 13시 45분 전략. 현재가가 얼마? 이미 벌써 22,400원. 지금 500원. 아유. 녹화하는 사이에 500원 공방 나올 건데 500원 공방 나왔잖아.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22,150원에 추가 편입 문자가 나갔으니까 거기서부터 2, 3% 등락 범위. 그러면 3%면 660원. 그러면은 22,800원 기준이 되면 22,700원, 800원 기준이 되면 편입을 해, 안 해? 편입합니다. 그냥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HMM도 지금은 눌려있지만 거래가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기준이 돼요. 이거 고점 어느 정도 선에서 찍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올리기에는 시간이 안 돼. 지금 이제 녹화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서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 화면에서 22,500원 보신다고 치고 거래량 기준하고 다 해서 빠르게 설정해 놓고 올려놓을게요. 그래야만 또 추가적인 전략 잡을 수 있고 3부토건의 교육 영상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하여간 뭐 주력주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종목군 기준에서 잘 설정을 해서 대처하면은 그동안 이제 힘들었던 범위의 흐름들도
뭐 스윙 또 특히 이제 주력에서 충분히 손실 많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 수익 계좌로 만들어 놔야죠. 13시 48분 기준에 거래 대금이 최상위입니다. 삼부투공이 여전히 2위고 두산중공업이 4위까지 순식간에 땡겨 올라졌어요. 4위.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뭐 최상위에 있겠죠. 지금 또 프로그램 순매수가 한전기술이 1위예요. 두산중공업이 3위입니다. 강원랜드가 2위고 한전기술이 1위예요. 그 기준 놓고 보시고 고점하고 이런 거다 설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넘어갈 것 같아. 녹화가.